김정우, 임진묵, 장육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인규 선수와 김정우 선수. 근데 원래 이 두 선수가 네. 같이 호흡을 맞췄을 때 굉장히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많이 떠들었었거든요. 네. 오늘은 별로 대화가 없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도 웃으면서 좀 편하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방금 또 경기 승리한 직후인데도 뭔가 웃음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그만큼 김정우 선수가 네. 이 뭐 몸 상태도 몸 상태지만 네. 오늘 경기에 임하는 이 자세 자체가 굉장히 진지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난 경기에서 본인이 에이스 결정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아쉬움이 남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임진묵과 장육 선수도 네.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오늘 경기를 이기는 팀이 2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거고 네.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승리를 거둬야만 이제 3, 4위전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험난한 길을 안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 팀에게는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우상국 경기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형이 장육 선수의 저그 진영이고요. 위대 아래 자리가 나왔네요. 네, 임진묵 선수, 장육 선수와 임진묵 선수가 일단은 북쪽에 위치를 해 있고, 네. 자, 그 아래쪽에 고인규 선수가 보이고 있고, 이제 바로 예, 저그 네, 김정우 선수입니다. 선수. 자, 저그 테란전에서는 이 이윤열 팀이 투배럭을 하면서 네. 예, 상대 테란의 언덕을 막고 본인의 뒤쪽도 이제 막아주면서 저그를 끝내는 이런 전략을 사용했었는데 네. 김정우 선수의 워낙에 좋은 이 움직임에 의해서 패배를 했었어요. 네, 일단은 뭐 저는 메카닉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 팀플 장인이 이제 각 팀에 한 명씩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난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예, 임진묵 선수가 예전에 나왔을 때도 분명히 이 센터 쪽에다가 배럭을 쳤었는데 네, 똑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센터 8배럭인데요. 네, 먼저 저글링과 마린이 합쳐서 네. 센터 쪽에서 압박을 한쪽으로 갈 수가 있다. 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우상궁 맵을 연습을 해봤을 때 네. 지금 임진묵 선수의 위치 한시 저기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자원을 밑에 세 덩이를 못 팝니다. 아, 그래요? 네. 자원 채취율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건물을 저기 빨리 지어야 되는데 배럭을 먼저 지음으로 인해서 네. 자원 심시티가 약간은 늦어져서 좀 테란 이 고인규 선수보다 자원적으로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이 김정우 고인규 선수 팀에서 센터에 배럭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저글링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마린 하나가 추가되면서 네. 뭐 테란 쪽으로 간다든가 이제 뭐 고인규 선수 쪽으로 공격을 가게 됐을 네. 때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저그끼리 일단 오버로드 서치가 됐기 때문에 저 예. 8배럭으로 저그의 그 센터 쪽 언덕을 잡고 네. 이제 벙커 하나에 4마린이 채워지면 테란 쪽을 좀 괴롭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은 정찰을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 고인규 선수 네. 예, 뭐 저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테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임진묵 장유 선수는 분명히 한쪽으로 공격을 갈 텐데 네. 분명히 이 저글링과 마린이 합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예 그냥 오버로드를 잡으러 가는 것 같거든요. 마린 지금 센터 쪽에서 네네. 장유 선수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쪽으로, 예, 가고 예, 있는데 그냥 오버로드 잡아주고 트럭을 만든 다음에 네. 저그의 예, 생산을 아예 그냥 막아버리겠다. 저그끼리의 격차를 네. 만들어버리겠다는 건데 이 초반 이후에 저그의 저는 팀들 역할은 네. 같은 팀원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그에서의 격차가 남았자 어차피 테란에서 격차가 나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테란이 잘 크는 쪽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고인규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센터 쪽에서 그 타이밍에 김정우 선수 봤는데 네, 장유 선수 바로 와서 커버해주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분위기 이 임진묵 팀에게는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버로드 하나 잡아줬습니다. 네, 일단 오버로드 하나가 인구수에서 벌써 나왔죠. 인구수 2 차이가 나고 있고 예. 네, 일단은 팩토리 잡아주고 있는 SCB 하나 잡아주고 있는 네, 매글링 역시 김정우 예. 움직임에서는 정말 지지 않고요. 이건 반칙이죠. 왜냐하면 혼자 네. 저글링을 안 쓰거든요. 혼자 매글링을 씁니다. 자, 매글링 두기 네네. 근데 네.
맞는데 흘리는 유닛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리고 장유계 본진 쪽으로 매글링 네 개가 지금 난입했죠. 세 군데를 보고 있는데요. 자, 네 개 네 개 왔어요. 예, 이건 또 이거에 이거 흔들리다 보면은 정신 못 차리거든요. 야, 네. 야, 이거 저글링 체력 35 아닌가요? 왜 안 죽는데요? 아, 드러나나? 와. 드러나나? 자, 지금 타이밍에 또 들어왔어. 계속. 예, 왔다 갔다 이러면서 이제 고인규가 크기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고 네. 고인규가 이제 벌처로 활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김정은 선수 지금 APM이 47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보통 저런 APM이면은 뻥 PM이라고 해가지고 네. 헛손질이 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정우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저게 진짜 진 PM 같습니다. 그렇죠. 저 EPM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실제로 분당이 행동수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빠르고요. 네. 플레이를 보면은 진짜 저소는 헛손질이 아니라 네. 진짜 이 게임의 명령을 다 입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네. 김정우 선수가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네. 자, 11시 오. 성큰 있나요? 자, 성큰 하나 있었습니다. 저그가 원해 처리 태클을 탔는데 네. 5시 지역에 지금 오. 근데 고인규가 이거 혼자 막을 수 있는 벌처가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이거 빈집을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김정우 선수가 네, 컨트롤 너무 현란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은 같은 팀원조차도 홀린 게 아닐까. 너무 무혈입성하고 바로 끝나버리는데요. 아, SCV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고인규 네. 선수 김정우가 많이 흔들어놨던 상황이라 네. 활약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와, 근데 그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김진묵 선수 팀에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이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팀플레이에 있어서 정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라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지금 서로 간의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SCV 그냥 탑 빼버리나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을 때는 미래가 좀 없지 않습니까? 네, 없거든요. 지금 이게 벌처 하나만 있으면은 네. 프로게이머 선수들한테는 정밀히 한두 군데도 다 잡는데 이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자, 3경기 우상국 경기는 네, 임진묵 선수와 장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김선재 팀이 2-1로 앞서 나갑니다. 초반에 센터에 지었던 그 배럭, 네. 예, 빠른 배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그렇죠. 이 김정은 선수가 오버로드가 하나 잡혔고 또 김정은 선수가 오버로드가 잡히다 보니까 센터에서의 뭔가 힘싸움보다는 그렇죠. 힘싸움 예, 그 뭔가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서 네. 병력을 계속해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글링 잃게 되고 결국에는 테란이 밀려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김정우의 템포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었던 거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반적인 팀플에서의 그런 구도보다는 이게 오버로드가 잡혀버리면서 분명히 그렇죠. 굉장히 변칙적이고 좀 엇박자 템포에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템포로 경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고인규 선수도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좀 움직였었는데 네.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임진묵 장혁이 들어오면서 네. 아쉽게 경기를 패배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으로 패배를 했네요. 아, 예, 김정우 이 고인규 조합이 첫 패배를 하고 임진묵 선수는 역시 팀플에서만큼은 네. 진짜 뭔가 진짜 그 경력과 연륜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센터 팔베럭이 네. 저그끼리 오버로드가 마주치면 하는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을 미리 또 사전에 계산을, 준비를 네. 해서 계산을 해왔을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임진묵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왔을 수도 있다.